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두 번째 방송, 아, 분봉 매매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크루드 오일입니다. 자, 부제목 하나 걸어보도록 하죠. 하루에 알바로 10만원 버는 셈 치고 시급 10만원에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더 크게 깨질 수도 있어요. 그냥 재밌게 붙인 건데요. 직장인들이 낮에 주식으로 원활하게 매매 못한다면 저녁에 지금 시간대에 크루드오일 같은 해외선물로도 매매할 수 있는 대안도 있거든요.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뭐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 재밌게 이야기 제목 붙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요. 자, 일봉상 여기 60달러는 지지권이고 여기 62.74달러 여기가 지지권인데 깨졌으니까 뭐로 바뀌겠습니까? 저항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이트로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0분 봉에서도 밀리고 있고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지지장 그려볼 수 있겠고, 자, 모든 이평선 다 위에 있죠. 하지만 밑에 볼린저 밴드 받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빠질지 여부는 좀 봐야 되겠으나 올라가기도 쉽지는 않다 그래 보이고요. 자, 원칙적으로는 한 30분 정도를 지켜보면서 추이를 좀 지켜봐야 추세가 눈에 많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하기엔 너무 여러분들 기다린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조금 위험 부담 있어도 항상 그래 왔습니다만 좀 빠르게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뭐가 좀 지지장이 눈에 여러분들 들어오는 공부가 제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보죠. 오늘 허니 고고도 안 보이고 좀 안 보이는 분 몇 분 계시네. 탑건은 보이더라. 탑건 야. 아까 채팅 잘 못 봤는데 있더라고요. 참 꾸준한 분들 많아요. 여기 백억님도 그렇고 묵묵하게 꾸준하게 같이 하는 분들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기 인근들이 다 저항권입니다. 끈끈한 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채팅방에서 가족애를 좀 느낄 정도로 서로 끈끈함을 저는 느끼고 있어요. 일단 여기 눈에 딱 봐도 하락 추세지 않습니까? 이렇게 꺼 나가는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장중에 어떤 종목을 캐치를 했다면, 이렇게 포착을 했다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끄어 나가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지지장을 딱 세팅해 놓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 별로네요. 항상 있다. 항상 있다. 진짜 진심으로 저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강연에 못 와가지고 상당히 마음이 많이 안 좋았다 이런 이야기 좀 남겨주세요. 야, 그죠? 이렇게 되면 상당히 좀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뭐가 애매하다? 하락으로 보기에도 낙폭이 좀 있어요, 지금. 그죠? 1포인트까지는 안 돼도 조금 낙폭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큼 벌써 빠질 만큼 좀 빠졌다 이거죠. 밑으로 추가적으로 빠지기보다는 반등 나올 가능성이 제법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 반등 나온 걸 들어가자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중 바닥처럼 보여도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아직까지 하락 추세라고요. 그래서 좀 애매해요, 지금 현재 상황이. 많이 애매합니다. 여기서 여기 폭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아요. 15틱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도 여기 정도에서 61.80 인근, 여기 인근에서 한 매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용한 음악 틀어놓고. 생각대로님도 장거리 운전해야 되는데 밤에 막 늦게까지 많이 보시던데 안 피곤하신가 몰라. 일단 저점 확인 테스트 넣어보겠습니다. 여기를 잘안 깨려고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나 1분 봉에서도 아직까지 하락 추세고, 목요일이죠. 목요일이고 늙어서 잠이 없다고요? 아. 근데 들어갑니다, 일단.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접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당장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저보고 친구하자 그랬잖아, 옛날에. 얼굴 보고 나니까 친구 못할 것 같아요. 완전 형님처럼 생겨가지고. 그 양이는 아닌데, 그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코앞에서 체결이 안 되고 약 올리고 있네. 야, 저리다가 팍 올라가면 진짜 짜증나거든요. 자, 시급 10만원 성공하느냐, 마느냐? 야야, 빨리!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단 올주 성공했어요. 이제 배짱 튕기렵니다. 배짱 튕기고 목표 어느 정도 완성했습니다. 한 2분 됐습니까? 3분 됐습니까? 왜 조용히 있는데요? 애들 때문에? 요새도 많이 바빠요? 오늘도 영어 한마디 가르쳐 주세요, 그럼 빨리. 뭐 궁금하지, 영어가? 우리는 가족처럼 끈끈한 뭔가가 있다. 우리는 가족과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거 한번 영어로 해주세요. 일폭이 터졌다. 참 배경님도 대단하시고 우리 참 대단한 분이 많아요. 뭔가 하면 입에 발린 소리 원래 저 안 하거든요. 배경님이 제 기억을 한 번도 신문 안 올린 적 없어요. 진짜 한 번도 안 올린 적 없어요. 딱 한 번 있었다. 저번에 언제더라? 아닌데 그때는 그 뭐야 어디 결혼식인가 어디 갔다 왔다고 그때는 장이 안 열리는 날이었던 것 같았지. 장 열리는데 아, 왜냐하면 뭐 직업적인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장 열리는데 신문 안 올린 적이 있는 제 기억은 한 번도 없어요. 참 너무 좀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 좋은 기운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 우리가 같이 하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조금 빠르고 늦음만 있지. 우리 같이 그래도 한 5개월씩 돼가지 않습니까? 거의 최고 빠른 분이 아마 5개월 정도 될 거예요. 지우보다 좀 더 빠른 사람이 있나 모르겠다. 아마 6월, 7월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그럼 6월, 7월, 8월, 9월, 10월, 이제 11월이면 한 5개월, 6개월 정도가 가장 빠른 분인 것 같은데 가림님이 한 6월 정도 오셨을 거예요 아마. 지우하고 비슷한 시기에 오셨거든. 그죠? 그러니까 한 5, 6개월 됐는데 거의 맨날 대화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끈끈해요. 그죠? 잠깐만 공 그렇고 여기 그죠? 요 바닥 요거 지키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잘 보셔야 돼. 그죠? 근데 가능한 한 상방으로 안 볼 거예요. 위로 위에 올라오면 튕겨 내려올 가능성 훨씬 높기 때문에 매도 또 때릴 겁니다. 이따가 별이 누님 왜 안 왔어요? 내 몸이 아니다 그러셨죠? 왔으면 되게 재밌었을 텐데. 여기 첫 번째 전 맞긴 맞거든요. 여기가 첫 번째 장 맞긴 맞는데 또 때리기 부담돼. 여기 지지하려는 그게 되게 강하기 때문에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괜히 잘못하면 훅 들어올리면 오히려 까져요. 별로 할 거 없어요 지금. 일단 시급 10만원 벌기 했으니까 뭐 여러분하고 이야기 나랍니다. 그러다 타이밍 오면 하고 안 오면 안 해. 타이틀은 어느 정도 달성했어요. 시급 10만원 벌기.
여러분들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까요? 10만원 안 됐잖아요. 1100은 빠지죠. 그거 채우려다가 작살 많이 납니다. 그거 채우려다가 작살 많이 난다고요. 10만원 안 되잖아요. 아, 찝찝해. 10만 채워야지 하다가 박살 많이 납니다. 진짜입니다. 근데 채우려고 하려는 건 아닌데 아직까지 돌파를 못하고 있거든요. 아, 요거 막 들어가고 싶기도 하고 막 그래. 요걸 아직까지 못 넘어가고 있거든. 아, 참 미치겠네. 소탐대 실일 수도 있는데 요거. 아. 비오틴 그거 가림님한테 물어보세요. 가림님이 그 뭐야 헤어케어하는 그 토닉부터 해서 탈모 예방하는 그거 쪽으로도 헤어 디자이너면서 같이 그거 하고 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마이 프렌드 가림 알려주세요. 그 인천이니까 가까우니까 가 케어도 좀 받고 그렇게 하십시오. 혹시 합니까? 머리가 수북하게 날지. 아이, 그런 거가 농담해도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죄송합니다. 농담하면 안 되는 내용인 것 같았어요. 본인이 너무 편하게 이야기하시니까 했는데 일단 저항권이긴 한데 지금 가림님이 선물로 준 그 머리 토닉 뿌렸어요. 지금 머리 막 두피에 막 하고 있는데 머리 간지는 거 아닙니다. 마사지 중입니다. 아, 웃겨. 제가 사실 염색하는 것도 좋아하고 막 그런데 일부러 안 하고 있어요. 염색하고 이러니까 막 머리 많이 상하고 이래가지고 흰물이 약간 옆에 보이는데 참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 여기 들어가면 좀 먹을 거 별로 없다고 일단 말씀드렸죠. 지금 강하게 반등 나오고 있어요. 좀 애매한 자리 맞습니다. 여기를 좀 지지하려는 게 강해요. 여기 그죠? 뭐라고요? 볼린저 밴드 하단 그죠? 여기 초란 초란. 아, 저 당뇨약도 타러 가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 못 가고 있어요 진짜. 아, 미치겠습니다. 가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자 강한 저항이긴 하나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강하게 돌파하긴 하나 여기 저항이 아직 만만치 않거든요. 일단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헤어 전문가 별이 누님 저기 인천에 머리하러 가세요. 전문가 마이 프렌드 가림 헤어 디자이너 녹은 머리 뭐 복구 이런 거 다 하실 줄 알죠? 말 안 해도 뻔하지 그거 뭐 그죠? 두피 케어부터 해서 한번 쫙 한번 가십시오. 상당히 흔들림이 있습니다.
매도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인물이 많다. 가서 염색도 좀 예쁘게 하시고 고정적으로 케어 받으십시오. 그러면 가면 또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십니다. 우리 가림님이 닥터케이 방에서 그 맡은 직책이 뭔지 아시죠? 뭐라고 적혀있던가요? 인포메이션 이렇게 적혀있죠. 그거하고는 좀 다른데, 우리가 말하는 정보하고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거 아닌가? 시네. 병원 왜 가는지 정확하게 이야기 안 해줘가지고 제가 못 들었는데.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팔았는데 더 밑으로 처지잖아요. 쉽게 말해가지고 차익 실했는데 더 간다고 아쉬워하지 말고 다시 또 기회 줍니다. 그죠? 아 끊고 나니까 막 가. 아쉬워하지 말라고. 그러면 반대로 보면 이거는 풋으로 때렸기 때문에 밑으로 빠지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주식은 다르잖아요. 올라갔다 눌림목 주면 여기서 끊었는데 올라갔다가 더 올라가는 거 아쉬워하지 말고 기다리면 이렇게 눌림목 준다고요. 그때 다시 들어가면 돼요. 이건 어떻게 하면 된다? 반대. 반등 넣어다 다시 튕겨 내려갈 때 다시 매도 때리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좀 아쉽긴 하지만 일부러 길게 먹을 생각 없어요. 그냥 짧게 짧게 하려고 하는 건데 야 크게 떨어진다. 딱 목표 했으니까 세게 안 달라들 겁니다. 이거 보여주려고 하는 애가 있는데 걔가 지금 안 보이네. 아유 참. 데이트하러 간 것 같아. 내가 딱 보니까 나 좀 혼내줘야지. 혼내요라고 분명히 띄웠는데 농담이에요 여러분들. 야 이거 보세요. 이거 땡기는 거. 이거 보세요. 이거 와 여기는 막 곧 죽어도 사수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좀 상당하네요. 보니까 머리 아는 척하고 별이 누님 많이 물어보세요. 아, 이러면서. 지정으로 예약 딱 해놓고 예약 안 하면 다른 분이 또 해줄지도 모르잖아요. 하고 여러분들하고 채팅 보고 이러면서 제가 옛날에 힐링이 되게 많이 됐거든요. 저도 채팅 보고 이러면서 되게 많이 웃으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거든요. 오늘 사실 방송 열은 이유가 있어요. 며칠 그거 했다고 제가 방송 좀 안 하고 그냥 가만 좀 있었다고. 너무 조용하게, 조용한 게 뭐 나쁜 건 아닌데
이렇게 가선 또 안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9시 반에 온 에어 눌렀는데 안 보시는 분이 몇 분인가 제가 한번 볼게요. 몇 분이 봤는가 하면, 몇 분이 안 봤는가 하면 36분이 안 봤어요. 절반이 안 봐요. 이거는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늦은 시간이니까 하도 채팅 많이 날아가니까 아예 밤늦게는 다들 무음 기능으로 해놓는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뭐 그게 나쁘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래서 저 같으면 주식방송 언탁트K TV는 그냥 진동 나오게 해놓고 수다방은 무음 처리해놓고 이제 진짜로 수다 뜰 거는 수다방에서 확실하게 떨어주고 해야 결론적으로는 우리 팀 전체가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밑으로 많이 빠지고 있네요. 자, 그럼 여기 저점 부위가 뭐로 바뀐다? 여기가 저항으로 바뀌어요. 올라오면 매도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죠.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게 또 추격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한다? 반등 나오면 여기서 추가 매도 때려가지고 매수 단가 낮추고 이렇게 대충 넣어볼 생각입니다. 추격이 좀 맞아 이게. 밑으로 더 쳐지면 좋은데.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 접수 정정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취소 주문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더 빠지니까 하나 뺐어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냥. 여기 꺼놓은 손에서 딱 수도받죠. 뭐라 그랬습니까? 추세대 배웠죠? 하락하는 추세, 고점과 고점을 연결했고 나란한 각도로 딱 이었어요. 여기가 딱 수도바잖아요, 그죠? 지지권입니다. 비교적 좀 더 정확하게 한번 볼까? 이 정도가 지지권이에요, 지지권. 이렇게 폭포수처럼 대박 빠졌는데 잽싸게 들어올리잖아요. 여기가 좀 지지권이란 겁니다. 몇 포인트 빠졌다? 2포인트 빠졌어요. 200틱 빠졌어요. 그죠? 63.18에서 61.20 스트레이트로 2포인트가 빠졌기 때문에 상당히 낙폭 있다. 여기가 어저께 5일 재고량 발표한 시점이거든요. 11시 반쯤에 여기네. 여기 재고 많이 있다 이렇게 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부악 빠졌어요. 자, 이런 것도 말씀드리자면, 자, 상승 추세 전환하려면 여기가 깨지면 된다 안 된다? 안 깨지면 안 돼요. 여기를 계속 지지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가 푹 깨졌죠. 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격이 크면 60일도 넥 라인입니다만 20일이 넥 라인이라고요. 깨지고 나니까 올라가 잘 못 넘어가죠, 그죠? 그러면서 60일도 깨지면서 완전 하락 추세 전환 돼버렸습니다. 여기가 깨지면서 여기가 강한 저항대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방송 마무리할까 합니다. 혹시 종목 상담 하실 거 있으시면 남겨주시고, 없다면 일당 20만 버는 거 보여드리고 그냥 명예롭게 방송 마무리 할게요. 괜히 오래 끌면 잘 안 깨지다가 꼭 깨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 물론 모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깨지는 것보다는 일당 하고 마치는 거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자, 마이 프렌드 상혁, 낮에 열심히 연봉 벌고요, 공부 열심히 해가 밤에 같이 알바합시다. 애들 용돈 줄 수 있는 알바 충분히 됩니다. 20만원이면 한 달에 400이에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래 안 끌었어. 분명히 오래 안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와 저항 공부 많이 해놓으시고 다음에 충분히 준비해놓고 모의투자 연습 쭉 하고 난 다음에 하면 돼요. 내년 한 중반쯤에 해봐요. 한번 살짝. 그러면 하실 수 있어요. 희아님 반갑습니다. 희아님 아침에 올려주는 그 글 참 좋더라고요. 말이 나와서 말인데 여러분들, 주식이 기술인 것 같죠? 오히려 마음이 더 많은 퍼센테이지 차지합니다. 기법 간단한 것만 알아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자동선, 우리 상영님이 이야기하는 나는 내 머리를 믿지 않는다, 내 자동선만 믿는다, 그거 진짜 의미심장한 이야기거든요. 안 쉬워요. 진짜 안 쉽습니다. 머리에서 손으로 가는 그 거리가 만리장성보다 더 길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말을 안 들어요. 내 머리에서 지시하는데 손이 말을 안 듣는다니까요. 셀트리언요. 알겠습니다. 그거 잠깐 짚어드리죠. 그러면. 자, 모의 투자는 이 정도 할 생각이고요. 셀트리온. 셀트리온 간단해요. 뭐가 간단하냐. 일단 여기를 잘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를 잘 지켜야 돼요. 여기가 거의 다예요. 현재는 여기 지지저항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게 다라고요. 지수하고 모양 비슷하죠 지금. 그죠? 자, 우리나라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지수는 여기 위에서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셀트리온도 그러면, 자, 비교적 양호해요. 여기서 오른폭에 제법 한 382 정도밖에 조정 안 받았겠네. 그죠? 딱 382 조정 받았습니다. 피보나치에 의해서. 여기만 안 깨면 좋아요. 23만만 안 깨면. 그죠? 피보나치 공부 어느 정도 되어 계시죠? 딱딱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그래서 23만원이 382 지점이니까, 23만원까지 조정 받았다 다시 반등 시도 나왔잖아요. 좋은 겁니다. 일단 좋고요. 그러면 자, 여기 5일선 안 깨야 됩니다. 5일선인 23만 이제 분봉으로 들어가 보는 거죠. 여기 안 깨면 좋아요. 그러니까 238,000원권.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봉으로 어느 정도 대체적인 라인 잡아놨다면 이제 분봉으로 세밀하게 잡아 들어가는 거죠. 아, 5일선이 여기 인근이더라. 그리고 밑을 쳐져도 234,000원 안 깨지면 좋겠다. 밀리면 이렇게 더 밑으로 밀리게 되니까 안 좋다. 올라갈 때 이러이러한 저항대가 있다. 당장은 여기만 딱 체크하시면 돼요. 밀려서 234,000원까지 밀리는지, 아니면 안 밀리고 24만 돌파 잘하고 24만 5천원, 25만원권까지 잘 돌파하는지 여부만 일단은 잘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최근에 강조하는 내용 중에 뭐가 있습니까? 반등은 강하게, 조정은 약하게. 자, 반등 강하게 나왔고 조정 여기는 좀 강하게 나왔으나 오늘 재빠른 다시 회복세 나오고 있고, 내일 강하게 뚫어버리면 양호하다.
되는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24만 3천원 21권을 강하게 뛰어넘어야 된다. 그것이 가장 급습니다. 아,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셀트리온을 여기 구간부터 끝까지 들고 계셨다면 결코 잘한 거 아니다고 다시 한번 본인 스스로 반성해 보셔야 돼요. 31만원에서 21만원 갔으면 10만원 빠졌어요. 30% 빠졌습니다. 30% 낙폭 다 두드려 맞았다. 결코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잠자리에서 반드시 여기에서 그대로 들고 이거 다 두드려 맞았다면 반드시 반성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여기서 여기 다 두드려 맞았다. 내가 31만원 여기 다 두드려 맞았다. 하, 나 정말 잘못했구나. 이렇게 반성하셔야 돼요. 매도 시그널 여기 매도 여기 매도 여기도 매도 매도 시그널 천지로 놨어요. 그대로 다 들고 있었다면 절대 잘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당분간 방송을 좀 원활하게 못할 것 같은데 다음 주부터는 아침 방송 가능하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이 사실 진짜 중요하거든요. 장중 스팟이나 장 마치고 마감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이야기니까 그냥 오늘 어땠네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아침에 하는 것이 오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가능하면 여러분들께 도움 되려면 아침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주무시고요. 자, 오늘은 매일 들어오던 분들도 많이 안 들어오시고 딱딱해 방송 안 한다 싶어서 많이 조용히 계신 모양입니다. 자, 방송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혹시 구독 안 하신 분이라면 구독도 해주시고요. 자,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저 자신감 가지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낙폭 심한 폭락장에서 폭락 두 번 무사히 지나갔고요. 지금 포트폴리오 상으로 보면 한 1.5% 포트폴리오 전체 포트폴리오 비중에서 1.5%에서 2% 미만으로 손실 구간이라 생각합니다. 트레이딩 좀 잘했던 부분이라면 그거보다 더 축소되어 있는 게 당연한 상황이고요. 좀 길게 들고 가고 제때 좀 대응을 못했다면 그거보다 손실이 좀 더 나 있는 상황인데 현재 상황에 빠져나가기 위한 말도 아니고 주변에 30% 이상 손실 난 부분 있는 부분이 분들이 작지 않을 겁니다. 왜? 대응 제대로 안 했고 추세 안 좋은 종목들 들고 있었다면 그냥 박살나는 장이었거든요. 자, 지금 조금 손실 있다 해도 여러분들 그것을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고요. 반등할 때 지금 트레이닝이 충분히 잘 돼 있다면 충분히 다 만회할 수 있을 정도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우리 조그만 상처만 입고 지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것도 더 길게 이야기하자면 저와 오래 했던 분들이라면 이전에 수익폭에서 조금 내주는 정도지 전체 포트폴리오 마이너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상황이 좀 달라서 그것은 똑같이 말씀 적용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겁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푹 쉬시고 내일 장 마치고 찾아뵙는 걸로 하죠. 자, 밤에는 또 부드럽게 마쳐야 되겠죠. 여러분들 굿나잇 바이바이 I'm Dr. K 야 I'm Dr. K 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